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저는 비트바이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서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이 비트바이트라는 회사는 제가 창업한 그 IT 스타트업이고요. 저는 여기 창업해서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저는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라는 IT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 재학을 하는 그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스무 살? 스물다섯 살? 스물여섯? 생각보다 좀 많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저는 올해 22살이고 저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젊은 영혼들 앞에서 서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비트바이트라는 회사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키보드 앱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여러분 이제 하루에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오프라인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진짜 온라인으로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키보드 앱을 더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온라인 소통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른말 키패드라고 방금 이제 설명 들은 것처럼 언어 습관을 개선해주는 그런 키보드 앱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이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플레이 키보드라는 이제 귀여운 캐릭터와 디자인으로 키보드를 꾸밀 수 있는 앱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간단한데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입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이런 IT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IT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 학생이 평범 학생이 지금까지 이제 IT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저희 사용 그 다운로드 수가 한 100만 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를 좋아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는 더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옛날부터 제가 컴퓨터 하는 걸 좋아해서 막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우연히 뭐 이런 게임을 봤어요. 이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플래시 게임이라고 요건 이제 뭐 각종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 방 안에서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 게임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래픽이 너무 허접하잖아요. 무슨 그림판으로 뭐 대충 그린 것 같은 그래픽에다가 이거 실제로 해보면 효과음도 되게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데 게임은 정말 잘 맞아서 제가 이 게임을 비하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게임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게임은 뭔가 대기업 같은 큰 회사나 뭐 되게 천재 뭐 개발자 이런 어른들이나 개발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게임을 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에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라는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든 게임인데 이제 마우스 피하기라고 저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도착 지점까지 그 마우스 포인터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걸 만들고 막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막 하면서 놀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꿈이 생겼는데 원래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한 소프트웨어냐면 그냥 지하철 탔는데 옆에 앉은 모르는 사람이 막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그렇게 유명한 소프트웨어가 뭔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일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막 이렇게 넘어갈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막 스마트폰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되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일단 이 스마트폰이란 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변화가 생겼고, 또 특이하게 또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 한 대씩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앱을 개발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 쓰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나 이제 앱이 없었던 옛날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걸 제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시절에 여러분이 만든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공장이 있어야겠죠. 뭔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공장이지 이 공장에 필요한 그 땅을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간 각종 설비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한데 이게 개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장을 뭐 어떻게든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죠. 물류 시스템이 필요해요. 우리가 있는 곳까지 또 그 제품을 배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택배로도 많이 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제품을 구입하려면은 소비자가 직접 그 상품을 사러 마트나 이런 소매점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그냥 여러분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양질의 전기, 그리고 개발할 컴퓨터, 그리고 개발자, 나. 이 세 개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나만의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이런 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올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만든 제품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저 바다 건너 어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이 딱 나오자마자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이게 막 엄청 지금은 물론 되게 많이 보급돼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엔 진짜 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을 한 3개월을 설득을 했나? 그래서 3개월 설득을 해서 처음 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그 갤럭시 S 처음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S10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그 당시 처음 나온 거였습니다. 아마 1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을 몇 달 동안 설득해서 이제 갖게 되었고 이제 이걸 막 이렇게 갖고 노니까 또 이제 막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막 컴퓨터로도 막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순서도를 좀 그려보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이걸로도 성이 안 차서 제가 만든 이런 그 앱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혼자서 출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거지 이게 이걸 그냥 아이디어로만 남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못하고 그냥 노트에만 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이 상상을 뭔가 현실로 좀 이룰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IT 특성화고등학교인 설린인터넷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이제 가니까 완전 그 물 만난 물고기처럼 되게 저희는 학교 수업 중에 이제
그런 일반 과목 외에도 전공 과목이라고 이런 컴퓨터 관련된 과목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앱 개발 동아리 들어가서 제가 뭐 만들고 싶은 앱도 되게 많이 만들고, 뭐 각종 대회나 공모전에 친구랑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뭐 앱도 있고요, 게임도 있고, 뭐 웹도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고 이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제가 제일 오랫동안 했던 프로젝트가 이 바른말 키패드라는 앱인데, 여기 고2라고 잘못 나왔지만 사실 이제 고1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함께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지금 비트바이트라는 회사의 시초가 됐던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딱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뭔가 대회를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뭐 이런 포스터를 보게 됐고요. 뭐 이게 교육부 행사에서 특정 기업을 홍보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 지울 걸 그랬어요. 어떤 한 대기업에서 주최한 이 공모전의 그 포스터를 봤는데, 그 되게 상금이 컸어요. 막뭐 1등 뭐 1,000만 원에 실현 지원금 뭐 4,000만 원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건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바이트가 처음엔 팀이었어요. 그냥 공모전에 나가기 위한 팀이었고, 저희가 이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모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를 할줄 아는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 같은 10대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소프트웨어로 한번 해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10대가 가진 사회 문제 굉장히 많죠. 저희는 그 중에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예, 통계로 보면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저희 팀이 가장 주목했던 게그 욕설은 무조건 나쁘니까 차단해야 된다 이런 접근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욕설이 꼭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서는 욕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온라인이 막 대중화되면서 막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으로도 습관적으로 번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느꼈고, 왜 그게 문제냐면은 인터넷은 공유와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올린 욕설을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고, 이게 캡처되면은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저희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단순한 비속어 차단 방법은 이제 쿨하지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피해가기 위해서 새로운 뭐 비속어를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타겟인 그 10대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비속어를 당연히 썼을 때, 뭐, 비속어를 썼는데 차단되었을 때 되게 뭐 짜증이 났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쯤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채팅방에서 욕을 쓴 직후에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중학교 2학년에 88.6%가 자신의 욕설 사용을 줄이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욕을 쓰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의 언어 습관은 지금 이런데 이게 정말 괜찮겠어? 라고 좀 팩트를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네, 바른말 키패드라는 앱이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욕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바른말 사용을 유도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이렇게 욕을 치면은 이런 귀여운 이모티콘을 변환이 되는데,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요거는 키고 싶으면 키고 끄고 싶으면 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로 기록되는 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을 쓰면은 그 횟수가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또 이제 자기가 쓴 욕설의 그런 충격적인 뜻도 보여주고, 또 저희는 굉장히 재미있게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말 사용 랭킹을 보거나 뭐 트로피를 줘서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기능도 구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뭐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도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이걸 직접 다운받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은데,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단 스스로 10대들이 이 앱을 깔고 뭐 SNS 인증을 하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주목을 해주셨고, 가장 큰 변화는 이 채팅방이었어요. 이 카톡방에 옛날엔 그냥 누가 욕을 해도 아무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였는데, 막 바른말 킵에 나온 후에는 너왜 욕해? 바른말 킵에 좀 깔아라.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욕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는 입에다 좀 바른말 킵에 깔아야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굉장히 그 많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막이 바른말 킵에 덕분에 욕설이 줄었어요. 막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메일과 뭐 리뷰가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그냥 일회성 공모전에 내고 상만 받고 막 버려지는 그런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걸 계속 지속해서 개선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3년간 걸쳐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유저 의견을 듣고 계속 서비스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도 이제 공모전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정말 이제 감사하게도 높이 인정을 해주셔서 상도 받게 되었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사업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모전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이런 걸 보고 저는 키보드 앱도 뭔가 더 여기서 발전하면 사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연히 들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게 되었는데, 저희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그 취업을 해서 실무적인 능력을 기르고 일찍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그런 선택지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가긴 했지만 대학교 1학년 이제 1학기를 다니면서 사업이랑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업은 뭐 동아리도 아니고 뭐 취미 활동이 아니고, 이것만 전념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이제 학교랑 다니면서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뭔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결정 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이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선택을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설레는가였어요. 이거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가 더 설레고 이걸 해야만 내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러 다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걸 출시하고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게 저에게는 더 설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사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뭘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 바른말 키패드 앱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 앱을 개발하는 기술력, 그리고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 그리고 뭔가 이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걸 배우려고 한건 아니었지만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 앱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가? 중요한 거 밑줄, 이제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인데, 뭐 선생님한테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그분들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이 저희 제품을 사랑하는 이 사용자들이 열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저에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을 이제 처음에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주위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일단 지금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 생활은 지금밖에 할수 없는 거니까 일단 대학 다니고 나중에 창업을 하는 거는 어떻겠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그런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저는 인생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20대 초반에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저에게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기회가 맞고요. 그리고 저는 이 키보드 앱을 개발해서 스타트업 창업하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밖에 없는 엄청나게 소중한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을 이렇게 사랑하는 수십만의 사용자가 있고 언론에서 막 주목하고 이런 기회가 인생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만약에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고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막 뇌파로 입력하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막 그 대기업에서도 막 키보드 앱을 출시한다 이런 막 보도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기업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또 시장을 선점해야 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이런 기회를 선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했고요. 저는 그래서 앱을 만드는 게 너무 좋고 또 사람들이 열광하는 서비스를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걸 지금 안 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진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키보드 앱으로 사업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를 다녔을 때 뭐 그것도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그걸 지금 못 해보고 만약에 죽는다면 진짜 저는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네.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창업해야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제가 고3 때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업은 대학교를 가고 나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휴학을 하고 사업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엔 제가 그냥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였지만 이제 여러분 기업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이윤, 뭐 수익, 매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뭔가 바른말 키패드도 그거를 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지만 뭔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사용할 만한 가치를 주려면 저는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키보드 앱으로 다른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게 됐는데 일단 사용자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뭐가 제일 불편한지를 묻자 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테마가 부족해대요. 이 테마라고 하면 키보드 디자인을 뜻합니다. 디자인이 부족하대요. 저희 10대들은 그 예쁘고 귀여운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니즈였어요. 그러다 이제 우연히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 막 이모티콘 시장이 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요즘 10대들은 그냥 기본 디자인이 아니라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로 이렇게 휴대폰을 꾸민다 이런 이 기사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키보드에 귀여운 캐릭터를 담을 수 있는 이제 플레이 키보드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어떤 앱인지 보여드릴게요. 세상 처음 움직이는 키보드, 플레이 키보드를 만나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키보드에 이런 귀여운 캐릭터가 입력한 말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녕이라 치면 손 들어주고 이렇게 웃는 말 입력하면 같이 웃어주고요. 또 이걸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이모티콘으로 또 전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네. 원하는 이제 사진이나 움짤로 직접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디자인도 개발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다행히 반응이 좋았는데 다운로드 수 이제 100만 건을 눈앞에 보고 있고 매일 20만 명의 사용자가 저희 키보드로 행복한 소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5% 정도가 마케팅을 안 했는데도 자연적으로 유입된 해외 사용자이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또 뭐 이제 스토어 1위도 했고 메인에 저렇게 추천 앱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저들이 너무 만족해요. 이 귀여운 캐릭터 덕분에 카톡이 더 행복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움직이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되게 호평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키보드 앱을 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온라인 채팅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제가 이제 또 대학을 휴학했다고 해서 대학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쭤보면 아마 자세히 알려주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냥 뭐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더 설레고 자기가 더 잘할 자신이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냥 전 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냐면 뭐 다 그렇겠지만 좋아하는 일도 쉽지가 않아요. 사업 같은 경우도 진짜 세상 모든 어려움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자기가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하고 헌신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저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보다 사업을 더 오래 하신 그런 선배 창업자분들의 생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 잘 전달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주시면 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